3월 초에 가장 저렴한 기업 CJ제일제당 가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. 비비고, 햇반, 스팸 등을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기업이죠. 시즈널 차트를 통해 CJ제일제당 주가의 계절별 특성을 확인해보면 매년 3월 초에는 저점을, 8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3월 초에 매수, 8월 초에 매도하는 전략을 젠포트로 백테스팅해본다면 누적 수익률 무려 330%, CJ제일제당을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무려 8배 이상 높은 수익입니다.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.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? 나만의 투자 전략 만들기, 젠포트로 시작하세요.